고객님, 입장 전에 체온 측정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고객님, 지금 40도가 넘으셔서 입장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최근에 S21 시리즈 발열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나 봐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도 왜 발열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느냐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 영상에서도 단 몇 시간 정도만 사용을 해봤지만 카메라 사용 이후에 발열을 좀 느꼈고, 앞으로 실사용을 하게 되면 발열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직까지 사실 그래픽 성능, 특히 게이밍 상황에서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엑시노스 1000이 어떤 평을 받게 될지가 이번 S21 시리즈의 성패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아까 전에 울트라 모델로 카메라를 계속 사용을 했잖아요. 금방 따끈따끈해지더라고요. 발열을 좀 더 신경 써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가 사전 예약 열리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고, 구매한 제품이 오면 발열 테스트를 해야겠다 하고 열화상 카메라까지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마침 조금 아까 제품이 도착했습니다. 발열 테스트 한번 해보죠 뭐. 우선 발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엑시노스가 뭐야? 스냅드래곤이 뭔데? 그 두 개가 도대체 어떻게 다른데?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정말 쉽게 말하면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은 스마트폰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온갖 연산 작업, 그래픽 작업, 뭐 스마트폰이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은 사실 그냥 이름입니다. 이름. 주현이와 찐빵이, 철수와 영희처럼 제조사에서 정한 각각의 이름입니다. 엑시노스는 삼성에서 만들었고, 스냅드래곤은 퀄컴에서 만들었어요. 갤럭시에 엑시노스를 넣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뭔가 싫어하는 것 같죠? 그 이유는요, 바로 스냅드래곤에 비해서 엑시노스의 성능이 아쉬운 부분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래픽 처리 성능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겨왔는데요. 그래서인지 시장 반응도 엑시노스를 넣은 제품, 스냅드래곤을 넣은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갈려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삼성에서 플래그십 모델에 퀄컴 스냅드래곤을 탑재해왔습니다. 보통 같은 갤럭시 제품이어도 출시 국가에 따라서 스냅드래곤을 쓰기도 하고 엑시노스를 쓰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국내의 이용자들이 엑시노스에 대한 불만을 좀 제기를 해오니까 작년에는 퀄컴 스냅드래곤을 넣어주다가 올해 S21 시리즈부터는 삼성에서 반도체 5나노 공정을 도입하면서 야심차게 내놓은 엑시노스 2100을 탑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기도 하고 또 불만스러운 반응들을 보여주기도 했죠. 자, 여기서 5나노 공정이나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서 요 영상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CPU 긱벤치 점수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미 보여드렸는데요. S20 울트라나 S20 플러스에 비해서 S21 울트라, S21 플러스가 확실히 향상된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두뇌가 더 똑똑해졌다는 거죠. 하지만 그동안 유저들이 스냅드래곤을 더 선호했던 이유는 바로 그래픽 성능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래픽 점수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또 동시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발열 측정도 같이 해봤어요. 갤럭시 S20 울트라, 갤럭시 S21 울트라, 노트 20 울트라 세 기종을 함께 비교를 해봤는데요. 화면 밝기나 디스플레이 설정, 충전 상태 등에 따라서 테스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설정은 모두 WQHD 플러스의 60Hz 주사율로 맞췄습니다. S20 울트라는 WQHD 플러스 해상도에서 120Hz 주사율을 지원하지 않거든요. 화면 밝기도 최대한 비슷하게 맞췄고요. 충전 상태도 동일하게 95% 이상으로 모두 맞췄습니다. 혹시나 참고가 될까 싶어서 개발자 옵션으로 주사율 표시도 해놨고 CPU, GPU 사용률과 표면 초당 프레임수도 함께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세 기종의 발열 체크를 하는 열화상 카메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도 혹시나 테스트에 영향을 미칠까봐 동일한 일직선 선상에 놓고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거치하고 있는 거치대의 소재나 닿아있는 표면적 등이 테스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예 세 기종을 하나의 커다란 거치대에 세워두었습니다. 3D 벤치에서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행을 해볼 건데요. 같은 테스트를 20회 동안 반복하면서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6분이 지났는데 온도가 좀 상승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노트 20 울트라가 오히려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온도는. 확실히 S20 울트라는 다른 두 기종에 비해서 온도가 낮아 보이긴 합니다. 한 3도 정도 더 낮고요. 지금 막 노트 20 울트라가 가장 먼저 40도를 찍었네요. 더 한번 지켜볼게요. 자,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뭐지?
지금 테스트 시작한 지 7분 남짓 지났는데 테스트가 취소가 됐습니다. 다시 테스트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발열은 노트 20 울트라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성능 저하가 있었던 건지 테스트가 종료가 돼서 화면 해상도를 FHD로 하고 이 화면 주사율도 그냥 일반으로 해놓고 할게요. 왜냐하면 S20 울트라는 설정에서 보시면은 120Hz 최적화가 아니라 그냥 높음이거든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셋 다 일반으로 적용을 해놓고 FHD 플러스 해상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온도가 조금 식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전부 30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다시 테스트를 시작해볼게요. 지금 테스트 진행하면서 초당 프레임수랑 GPU, CPU 사용률까지 같이 보고 있거든요. 초당 프레임수는 다들 비슷하게 20 중후반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 셋 다 비슷하게 같은 구간에서 좀 낮아졌다가 같은 구간에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노트 20 울트라가 GPU 사용률이 좀 다른 기종에 비해 떨어지네요. 얘는 계속 90% 정도로 나타나는데 다른 두 기종은 100%를 계속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 시간이 거의 10분이 다 되어가는데요. 흥미로운 게 지금 노트 20 울트라의 온도가 S21 울트라보다 더 높게 올라갔습니다. 차이가 지금 1.2도 정도 나거든요. 이 중에서 S20 울트라가 가장 발열이 적고 노트 20 울트라가 가장 발열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더 지켜볼게요. 자, 이제 테스트를 시작한 지 15분이 됐습니다. 발열 상태는 노트 20 울트라랑 S21 울트라가 비슷한데 노트 20 울트라가 0.5도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S20 울트라가 가장 발열이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1.5도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지금 초당 프레임수랑 GPU, CPU 사용률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노트 20 울트라는 GPU 사용률이 계속 90%에 머물고 있고 나머지 두 기종은 100%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초당 프레임수나 CPU 사용률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려볼게요. 자, 테스트가 종료됐습니다. 테스트가 모두 종료돼서 이렇게 테스트 결과 화면으로 넘어갔고요. 종료된 이 시점 새 제품의 온도 40.8도, 41.67도를 오가고 있고 S21 울트라와 노트 20 울트라가 거의 비슷한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20 울트라는 가장 적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고 1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결과 그래프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베스트 스코어는 4109점, 3741점, 5019점으로 S21 울트라가 가장 우세하긴 합니다. 가장 낮은 점수, 로이스트 룹 스코어도 보겠습니다. 노트 20 울트라가 2780점, S20 울트라가 2913점, S21 울트라가 3102점으로 마찬가지로 S21 울트라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럼 안정성을 좀 볼게요. 67.7%, 77.9%, 61.8%로 S21 울트라의 안정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그래프가 얼마나 일정하게 유지되느냐가 성능을 얼마나 일정하게 유지하느냐를 뜻하는데요. S20 울트라를 보시면 가장 일정하게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번째 테스트에 가서야 그래프가 꺾이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S21 울트라는 7번째 테스트에서 너무나 많이 성능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점수도 보시면 첫 번째 테스트에서 5019점, 여섯 번째 테스트에서 4403점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일곱 번째 테스트에서 3417점으로 처음보다 1500점 정도가 깎였죠. 그 뒤로 계속 유지되다가 마지막 19번째 테스트에서는 3102점으로 소폭 더 깎이면서 마무리됐습니다. S20 울트라는 처음 점수는 3741점으로 5019점이었던 S21 울트라에 비해서 점수가 많이 낮아 보이지만 이 점수를 계속 유지하면서 결과적으로 19번째 테스트까지 가면 S20 울트라가 S21 울트라에 비해서 성능이 더 좋게 나오는 겁니다. 이번엔 노트 20 울트라랑도 비교를 해볼게요. 노트 20 울트라는 첫 번째 테스트에서 4109점으로 S21 울트라에 비해서 1000점 정도 뒤지는 걸 보여주는데요. S21 울트라보다는 조금 더 길게 성능을 유지하다가
8번째 테스트에서 한번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 이후로 9번째 테스트에서 크게 점수가 깎이는데요. 점수가 많이 깎였던 S21 울트라의 7번째 테스트 점수와 비교하면 오히려 노트 20 울트라의 점수가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주 약간의 차이지만요. 자, 그 뒤로 계속 유지되다가 18번째, 19번째 테스트에서 점수가 다시 내려갑니다. 19번째 테스트까지 가게 되면 S21 울트라가 노트 20 울트라보다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살펴볼게요. S20 울트라는 90에서 82%까지 8%가 소진됐고요. 노트 20 울트라는 91%에서 82%까지 9% 소진, S21 울트라는 93%에서 85%까지 8% 소진했습니다. 배터리 소진율은 셋 다 비슷하네요. 온도는 S20 울트라가 33도에서 44도까지 11도 상승했고 노트 20 울트라가 35도에서 43도까지 8도 상승, S21 울트라가 35도에서 43도까지 동일하게 8도 상승했습니다. 이 퍼포먼스 모니터링에서 온도 상승률을 보시면 오히려 S20 울트라가 가장 높게 나오긴 하네요. 프레임 레이트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S20 울트라는 초당 13장에서 초당 28장까지, 노트 20 울트라는 초당 13장에서 초당 30장까지, S21 울트라는 초당 13장에서 초당 37장까지. 이 그래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배터리는 셋 다 비슷하게 하강을 하고요. 프레임 레이트가 조금 특이점이 있는데 S20 울트라는 중간에 한 번 정도 프레임 레이트가 훅 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노트 20 울트라는 중간에 살짝 떨어졌다가 떨어진 상태로 유지가 되고요. S21 울트라는 중간에 두 번 정도 크게 확확 떨어지는 구간이 있고 떨어진 이후에 약간 낮아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결과 참고가 됐나요? S20 울트라가 확실히 S21 울트라에 비해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준 건 맞는데 저는 노트 20 울트라에서 이렇게 불안정한 성능을 보여줄 줄은 예상을 하지 못했어서 의외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테스트를 했으면 이 테스트를 왜 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온도가 높게 올라간다. 발열이 심하다. 그럼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요? 그냥 따끈따끈해지니까 손난로로 쓰기 좋다? 아니면 게임을 할 때 손이 따끈해지니까 땀이 더 많이 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전자기기는요,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발열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이 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이 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기기에서 과부하가 생기고 전자회로가 망가지고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기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기는 일정 수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성능을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몸에 막 열이 나면 몸에서 저절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기도 온도가 높아지면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능을 떨어뜨립니다. 온도를 낮추기 위해 성능에 제한을 거는 것을 바로 스로틀링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런 스마트폰은 발열이 일어나면 기기의 성능 저하, 기기의 성능 제한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손이 따끈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기기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바로 진짜 문제인 겁니다. 온도가 낮을 때,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 성능 점수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발열이 심하게 일어나면 그만큼 성능을 제한을 걸 수밖에 없고 결국 이 높았던 성능 점수는 발열이 일어나고 있는 조건에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발열이 일어난 이후에는 기기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S21 시리즈에서 발열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삼성이 이 이슈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특히 One UI 3.1이 탑재된 건 S21 시리즈가 갤럭시 시리즈 중에 유일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펌웨어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추후 펌웨어 업데이트 개선이 될지, 또 발열을 보완한 이후 일부 업데이트가 된 이후에 스로틀링은 얼마나 걸리게 될지, 이 엑시노스 2100의 성능을 어느 정도까지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발열, 성능 저하라는 문제는 아까처럼 3D 게임을 지속적으로 돌리거나 지난번 저처럼 카메라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하면서 화면 녹화까지 같이 20-30분 정도 계속 사용을 할 때 그럴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가벼운 용도로만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고르고 구매하는 기준과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은 사람마다 각각 다른 거기 때문에 발열 이슈가 있는 저 제품을 샀으니까 저 사람은 호구야, 저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 라고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죠?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더 나은 제품이 나올 수 있게 빠르게 개선될 수 있길 의견을 내는 게 맞는 거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제품 구매를 결정하실 때 여러 가지 많은 고려사항 중 하나로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항상 응원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